제가 오늘은 애호박으로 좀 특별한 전을 만들어 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여름인지라 이래저래 채썰어 부침개 많이들 드시잖아요. 깨끗하게 씻은 애호박은 일단 얇게 반달 썰기 좀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얇게 썰어보고자 양배추 채칼을 사용했는데 주부구단 우리 구독자님들은 금세 뚝딱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얇게 썬 애호박은 그릇에 담고 나서 소금 3분의 1 스푼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세요. 얇아서 부러지기 쉬우니 힘 빼고 대충 섞어주신 후 20분 절여주실게요. 다 절여진 애호박은 나른해져서 막 따로도 괜찮답니다. 절인 애호박은 물기를 짜주는 게 아니라 체에 받쳐 가볍게 물기를 좀 털어주세요.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했다면 그릇에 담아주고 감자 전분 7스푼, 여기에 물 5스푼을 넣고 잘 섞어 반죽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주고 중불로 달궈주세요. 전분 반죽에 빠져있는 애호박을 구출한다는 느낌으로 호박만 건져주실게요. 전분을 스리슬쩍 털어내고 후라이팬 위에 얇게 펼쳐 올려주세요. 호박끼리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얇게 펼쳐 익혀주시는 게 맛있는 팁이거든요. 스테노라이팬에 붙여봤더니 아무래도 전분인지라 바닥에 잘 붙기도 하고 불 조절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안전하게 코팅팬으로 바꿔봤어요. 어휴, 그랬더니 속편하게 대충 해도 아주 바삭하게 더 잘 붙여지는 것 같아요.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반죽에 전분물은 끝까지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호박만 건져내서 붙여주신 후 남은 전분물은 기름 묻은 후라이팬 설거지용으로 사용하시면 딱이랍니다. 이건 정말 쫄깃하고 바삭함의 끝판왕 같은 전이에요. 달큰한 애호박이 살캉하게 씹히는 게 또 포인트거든요. 이것저것 다양한 재료들로 맛을 낸 건 그것대로 맛있지만 가끔은 요렇게 심플하게 즐겨보시는 것도 지루한 여름 한끼 뚝딱 행복의 지름길이라지요.